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자기기만적인 성향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어떤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지만 내면의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면서 오히려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실패의 심리학을 통해 일상적인 실수나 한 사람의 말실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와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죠. 특히 무의식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사랑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신뢰를 깨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을 볼 수 있죠.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불안정한 관계나 상처를 경험한 경우 이런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깨거나 또는 상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방어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망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죠. 보통 이런 경우엔 인간관계 유지에 심리적으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관계를 망쳐버릴 사람이라는 자기비하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가진 반복 강박의 힘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과거에 실패한 관계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 때문에 인간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려는 심리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신뢰가 깨진 과거의 관계를 반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자꾸만 재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거나 믿지 못하면서 자신이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죠. 이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끝내려는 방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깊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건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깨면서 신뢰를 망치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와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관계에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쌓아서 상대와의 신뢰를 깨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와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중한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세 번째 특징은 불필요한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조차 숨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 상대와 거리를 만들면서 완전한 신뢰관계를 피하려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외도 또는 감정적인 배신을 보이려는 성향입니다. 외도를 해서 신뢰관계를 망가뜨리거나 감정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의존하려는 태도가 이런 무의식을 보여주죠. 중요한 상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당사자와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제3자인 친구나 동료에게 비밀을 공유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면서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신뢰관계가 너무 친밀해지고 특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뢰관계나 친밀감이 두려운 사람은 언제나 이를 피하려고 하죠. 다섯 번째 특징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와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거부하는 상태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비판적인 태도와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향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사소한 점도 비판하거나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작은 지적이나 비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은 소중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죠. 자신의 감정, 즉 사랑이나 불안, 분노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거나 반대로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관심이나 애정을 요구할 때 일부러 냉담한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를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무의식에서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반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태도, 즉 기분 변화나 일관성이 없는 행동으로 상대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행동을 할 수 있죠. 하루는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하다가 다음 날에는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관계에서 상대에게 의존하려 하다가 갑자기 상대와 거리를 두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두려움 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특징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상대가 떠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경우 무의식에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자신도 상대방과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무의식에서는 이 관계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11번째 특징은 무의식적 불안감이나 결핍 때문에 상대를 지나치게 질투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친구나 동료를 의심하고 감시하거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과 감정적인 거리를 두려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여주죠. 이런 태도의 심리적인 밑바탕에는 깊은 불안과 친밀감에 대한 무의식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자신을 해치거나 힘들게 할 것이라고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신뢰받거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에 스스로 사랑받고 관심받는 관계를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어린 시절 또는 과거의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현재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련의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적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하는 특정 행동이나 패턴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의 근본 원인인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죠.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깨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충동, 어린 시절과 과거의 경험의 패턴, 그리고 자기 파괴적 경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모든 행동이 무의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방향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또는 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태도를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